그래서 동훈이는 위에 20번 잘 처리네요. 자, 그래서 나의 바지가 축구 시합 뒤에는 더러워질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오케이,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My pants will be dirty. 비가 필요하죠. 더러운 이란 어떤 시니까 누가 다 My pants가 will be dirty. 왜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내 바지가 더러워질 건가요? 'Will my pants be dirty?' 혀를 그렇게 너무 많이 굴릴 필요 없고요.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내 바지는 축구 시합이 끝나고 나면 더러워질 건가요? Will my pants be dirty Okay. After the soccer match. after the soccer match? 뭐라고요? After, 처음부터.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그래서 뭐 대신에 뭐 씁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더 soccer match 대신에 그 축구 시합 대신에 it 하나 더 있는데요. pants 말입니까? my pants, your pants 대신이겠죠. 대답하는 사람은 your pants 대신 너의 바지 your pants 대신에 오케이 그래서 Yes, they will be dirty. They will be dirty after it. Okay, after it은 생략했죠. Okay, they는 뭐 대신 왔습니까? Your soccer 대신 왔습니까? Your soccer match. 너의 축구 시합 대신 왔죠? The 그렇죠. The soccer match will be dirty. 뭐예요? The soccer match will be dirty. 축구 시합이 더러워질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테이가 your soccer match 대신 뭐습니까? Your pants 대신 왔겠죠. 자. 그러면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건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will fall. fall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비가 필요 없고요. 누가 the leaves가 will fall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인가요?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게 될까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뭐라고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The 그 나뭇잎들 대신에 그것들이 언제 언제 떨어질 거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뭐라고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는 뭐 대신 왔죠? In October는 무슨 뜻이에요?
10월에겠지. 10월이 아니고 10월에. 10월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와 짝을 이루나요? 언제 하고 10월에는 잘 어울리죠.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They will fall in October.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보나요? 그렇게 새 토막이나 쓰나요? 누가 달을 만들면 되고 누가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부터 하면 가장 중요한 누가 다가 완성되죠. 그럼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bird will not fly. A bird will not fly. 선생님 처음 보는 표현이 있네요. 선생님 영어를 가르치면서 처음 보는 표현이 있네요. A dog will fly. Okay.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 날아가답니까? 아니요. Okay.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 The bird will fly. The bird will fly.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다음 그 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뭐라고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Okay.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Oka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써요? The bird 대신에 is. 그새 대신에 그것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뭐라고요?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은 뭐 대신 왔죠? 그 다음에 in the winter는 무슨 뜻이에요? In the winter는 무슨 뜻이에요? 겨울에.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겨울에라는 대답은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나요? 언제 겨울에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Okay. 그래서 다음 표현. 그 돼지는 어떤가요? 라는 표현은 바로 해봐야 되겠네요. 그 돼지. How is the pig? 돼지의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뭐 앞으로의 현재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양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양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했어요. 어떤 양념을 쓸까요? 아니, 양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How is the pig? Can이나 will이 보이지 않죠? How is the pig? The pig 안만 길어봤자 The pig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하겠죠. How is it이죠.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the pig 대신에 it을 쓰네요. It is fat. 어, 그래서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It is fat.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죠? fat의 뜻은 뭐예요? Fat은 무슨 뜻이에요? 살찐. 오케이, 살찐, 뚱뚱한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루나요? How? 어떤 이란 질문과 짝을 이루나요? 어떤 살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How is the pig? 그랬더니 It is f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돼지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네요?
그렇죠.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어떤 양념이 냄새가 나나요? 캔. 캔의 냄새가 나나요? 네. 오케이. 그럼 그 대리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리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싶으면 How can the pig be? 오, 잘했어요. 이거 좀 어려웠죠? 네. 오케이. 그 돼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오케이.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못 써요? 그 돼지 대신에 그것을 집어넣죠.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It can be thin. Thin이라니까 thin이 아니고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Okay. It은 뭐 대신 왔죠. 그 다음에 thin의 뜻은 뭐예요? thin의 뜻은 살찐의 반대말은 날씬한이죠. 그럼 날씬한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짝을 이루나요? 날씬한 대신에 날씬한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냐고. How? 어떤이란 질문과 짝을 이루죠. 어떤 날씬한. 어떤 시니까 어떤이란 질문은 어떤 사람이니 어떤 돼지니 어떤 돼지 날씬한 돼지. 그래서 이리가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It can be thin.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차를 마실 건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 다를 만들어내니까 누가 우리가 뭐한다? 마실 것이다 부터 만들죠. 양념 냄새 나나요 안 나나요? 네. 나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우리가 마실 것이다. We will drink 하다시죠. 드링크 뜻이 뭐예요? 마시다 하니까 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누가 다 완성했네요. 우리가 마실 것이다. 우리가 마실 것이다. We will drink. 오늘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우리가 마실 건가요? 우리가 마실 Will we drink? 문장 완성.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렇죠. 뭐라고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못 써요? The tea 대신. 그 차 대신에 그것을 언제 언제 마실 것이다 이러면 되죠. 쓸데없이 길게 더티 대신에 it을 써서 대답이 우리는 We will drink it at five. 그렇죠. 뭐라고요? We will drink it at five. We will drink it at five. 오케이. 얘는 뭐 대신 왔죠? 네. 그 다음에 at five는 무슨 뜻이니까? At five는 5시에. 5시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네. 언제 5시에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we drink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We will drink it at 5. We will drink it at 5. Okay. 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Okay.